안녕하세요. 네, 세븐틴의 조스입니다. 네, 이렇게 2021년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캐럿분들 덕분에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지는 많은 기회들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 한 해였습니다. 2022년에는 21년에 받은 저희 행복을 다시 돌려드리고 더 많은 사랑할 수 있는 에스쿱스 최승철 되도록 하겠습니다. 캐럿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2022년 하루하루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럿들 2021년에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2022년에는 저희가 또 더 많은 소통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럿들이 202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행복한 한 해가 됐었으면 좋겠고, 2022년은 여러분들이 정한 그런 목표들을 달성했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캐럿들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준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도 더 열심히 하고 이제 더 멋진 무대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상황 좋아지고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럿들. 여러분들의 호랑이 하십니다. 2022년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너무 호랑해. 그리고 2022년은 우리 여러분들 분명히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호랑이의 해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와서 지켜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년에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호랑해. 안녕. 네, 캐럿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에는 캐럿들이 원하는 꿈 그리고 목표 다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세븐틴과 함께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캐럿들.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은 호랑이인데요. 여러분들 호랑이 파워를 가지시고 좋은 기운 2022년 내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2022년도 세븐틴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우아해가 오는 그날까지 우아해. 안녕하세요, 캐럿들.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네, 2022년도 우리 캐럿들 하고 싶은 거 찾으면서 즐겁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명호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민규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21년 한 해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새해가 밝았으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는 더 좋은 일들,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행복할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럿들. 도미입니다. 반가워요. 2021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참 힘들었을 그런 한 해일 수도 있고 뭐 행복했을 한 해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같이 함께 해주고 항상 힘내면서 저희 열심히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연도 정말 열심히 한 만큼 내년에도 저희 세븐틴으로서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고 내년에 우리 캐럿들이 항상 더더욱 행복할 수 있게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겸이도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더 건강해지고 캐럿들한테 더 좋은 기운 많이 나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캐럿들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캐럿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2021년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세븐틴 멤버들도 그렇고 지난 한 해를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우리 캐럿들도 우리 2022년에는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꼭 이룰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랄게요. 네, 저 승관이도 2022년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안녕하세요 캐럿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시고, 네, 만약에 이미 찾으셨다면 그걸 이루고자 노력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캐럿들 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2022년이 다가왔는데요. 2021년은 캐럿분들이 어떻게 보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한 해 동안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서도 돌이켜보면은 진짜 많은 걸 느낀 한 해였거든요. 2021년이 캐럿분들께 어떤 한 해인 것보다는 2022년에 더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들 많이 사랑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행복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세븐틴을 응원하고 곁에 있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쭉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아프지 마세요.